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 저장은요 똑같아요. 메뉴에서 해도 되고요. 그 밑에서 툴바에서 해도 되는데 메뉴 들어가면은 파일에서 Save, Save As가 있잖아요. Save, Save As. 처음 저장할 때는 상관없어요. 뭘로 눌러도. Save 눌러보세요. 누르고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하는 폴더를 내가 정해주면 돼요. 아무데나. 저는 하루 마스터 과정에 들어가서 오늘 저장할게요. 오늘 거. 2018년. 2018년 12월 8일. 네, 날짜를 썼습니다. 이거 저장 누르면 위에 이름이 2018년 12월 8일로 저장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가 영상을 하나 더 편집을 막 이어가는 거예요. 더 편집을 늘려가지고 내가 편집을 더 했어. 만약에 잘라서 이제 겹치고 아까 배운 거 트랜지션 주는 거 배웠죠? 트랜지션 들어가서 트랜지션 하나씩 줘보세요. 이렇게 주고 트랜지션 주고 이렇게 그럼 지금 작업을 더 늘렸죠 많이. 그럼 이걸 또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파일 들어가서 세이브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에 그냥 덧니피는 거죠. 그 앞에가 없어지는 거예요. 덧니피는 거고 세이브 에이즈는 앞에 거 그냥 그대로 놔두고 또 다시 다른 이름으로 다시 2 이렇게 다른 이름 저장하는 거죠.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그냥 위에서 툴바에서 세 번째 거 세이브 있죠? 요거 누르는 거예요. 이게 세이브입니다. 이게 세이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작업을 다 끝냈어요. 다 끝냈으면 이거를 최종 영상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 영상으로 만드는 단계를 렌더링이라고 해요. 렌더링. 렌더링. 세이브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이브는 세이브한 거는 나중에 작업을 또 할 때 다 끄고 내가 세이브한 거 아 이제 작업도 작업 또 해야지 했을 때 들어가 갖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생겨요. V 있죠? 이게 세이브한 거예요. 쟤를 바로 클릭하면은 작업하던 환경이 다시 나오겠죠. 대신 베가스 버전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작업한 환경이 다른 데서 베가스 16 하다가 집에서 베가스 13으로 열면 안 열리겠죠. 그건 다 모든 프로그램이 마찬가지죠. 하이 버전은 상위에서는 올려요, 열려요. 근데 상위 게 하이에서는 안 열리고요. 네. 지금 16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렌더링은 아예 완성된 영상으로 만드는 거. 완성된 영상.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얘기는 제가 아는데 사실은 영상을 맨 처음 만들 때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영상을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지를 세팅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크기를. 지금 이 프리뷰에 보세요. 프리뷰에 보면은 프로젝트라고 써 있고 1280720 3이 써 있죠. 어? 지금 1280720 이라는 크기로 지금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설정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 톱니바퀴 모양 톱니바퀴 모양 들어가면은 이 위드 하이 내가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템플릿에서 내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고르면 돼요. 여기서 돼요. 맨 밑으로 갈수록 엄청난 용량이 커지겠죠. 4K까지도 만들 수 있고 그래요. 4K 여기 봐. 49, 4096, 2340 4K 모든 영상을 다 4K 만들면 좋겠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4K 만들면 용량도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캠코더를 살 때 우리 캠코더 좋은 거 하잖아요. 좋은 거 아주 고화질 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화질 사면 좋죠. 근데 고화질로 사서 뭐 하려고 그래요? 사서 이거를 찍은 것들을 그대로 보관하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은 찍은 것들을 편집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유튜브에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유튜브를 올리는데 편집을 할 때 내가 4K로 찍었어 원본을. 근데 만들 때는 만약에 1280720으로 딱 해서 만들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하면은 이 영상은 1280720의 화질의 크기에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본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만들 때는 화질도 맨날 이렇게 만들면서 자기 캠코더 엄청 좋은 거 갖고 다닌다고 막 자랑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되게 무의미한 거야. 그냥 용량만 커지고
베가스 작업할 때 힘들게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촬영할 때도 감안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영상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 건지를 감안하고 찍으면 나중에 베가스에서 불러올 때도 편하고 작업할 때도 훨씬 빨라진다고요. 근데 4K로 찍어와서 4K로 한 번도 렌더링도 안 하면서 4K 영상을 맨날 작업을 하려면 베가스가 굉장히 부담이 가요. 이렇게 더군다나 내 컴퓨터 사진 녹지도 않은데 4K 영상을 4K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하는 거 굉장히 무리가 가요. 그래갖고 막 꺼져 컴퓨터가 막 중간중간 에러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찍을 때부터 캠코더는 설정을 해놔야죠. 아, 나는 1920, 1080을 할 거야. 그럼 딱 그걸로 설정해서 렌더링도 그걸 맞추는 거. 두 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추는 거. 근데 보통 1920 여기 보면은 여기 1920, 1080 있죠. 29프레임, 25프레임인데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이거 쓰면은 사실은 1920 쓰면은 지금은 다 돼요. 어디나 큰 텔레비 프로젝트로 보는 것도 1920이면 충분해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더 급기야 저는 이것도 안 써요. 지금은 요새는 전 요새는 그냥 1280 써요. 1280, 720. 어떤 사람들이 보면 아 이거 어떻게 봐는데 뭘 어떻게 봐요? 다 이걸 보고 봐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도 대부분 보잖아요. 이걸 보는 사람은 1280, 720이면 충분해요. 이걸로 하나 4K 하나 똑같아요. 근데 이제 고화질의 큰 영상을 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되게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에요. 그래갖고 그냥 저는 그래서 마음을 저도 욕심을 버렸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엄청 무의미한 거예요. 할수록 미련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영상 만들 때 웬만하면 그냥 1280, 720으로 그냥 하려고 아예 템플릿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템플릿을 이렇게 만들면 1280, 720 되죠? 이렇게 프로젝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렌더링 할 때도 맞춰줘야 돼요. 이거를. 렌더링은 어떻게 하냐면 그 화면을 1280, 720으로 제가 꽉 채웠어요. 채워놓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영상이 여기 들어가니까 위아래가 좀 잘렸어요. 하여튼. 쟤를 이제 완성한 영상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은 전체를 다 이렇게 드래그 해주는 거야, 이렇게. 전체를 드래그 해주면은 위에 파란색으로 범위가 생기죠, 이렇게.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정해준 데까지만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위에 빈 공간에서 더블클릭 누르면 돼요, 이렇게. 그냥. 더블클릭 누르면 전체가 다 지정이 돼요. 보통은 내가 최종 영상 만들 때는 이 영상 작업창에 있는 걸 다 포함시키잖아요. 이거를 막 따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물론 작업을 여기서 일부러 여기서 작업 또 하고 또 다르지만 보통 하나에 다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는 더블클릭하면 여기가 다 지정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파일 들어가서 렌더레즈라고 있어요. 렌더레즈 얘를 눌러요. 그러면 지금 필터 온은 제가 체크해놔서 그래요. 원래는 이렇게 아마 기본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뭘로 저장할 건지 나오죠. 고르라고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저는 두 개 써요. 하나는 소니 AVC-MVC 요거 코덱. 요 코덱 하나 쓰고요. 고화질로 할 때. 혹은 가장 무난한 거는 맨 밑에 두 번째 거예요. WMV 파일. 동영상 보면 WMV 파일 많을 거예요. 이런 거 많이 써요. 그런데 지금은 연습이니까 저랑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많이 쓰는 거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쓰는 거 일반적으로 여기 소니 AVC-MVC 클릭 하셨어요? 여기서 옆에 인터넷 맨 위에 거 1920, 1080, 1290, 720 있죠? 이 두 개 다 뭐 쓸 수 있어요. 우리 협력 크리에이티브 중에 ASC라고 있잖아요. ASC는 자전거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거는 고화질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 환경을 보여줘서 하는 거거든요. 이건 되게 고화질에 그런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은데 강의 같은 거, 우리가 주로 하는 강의 같은 거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저는 1920을 할게요. 1920 얘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은 얘를 클릭하면은 여기 밑에 제가 어느 정도의 이거 화질인지가 나와요. 보세요. 크기는 1290, 1280, 720이죠 프레임은 29프레임이에요 그런데 옆에 보면은
16메가죠. 16메가 보이죠? 16메가면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낮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저는 16메가 안 쓰고 128070을 할 때는요 3메가 써요. 저는 3메가. 128070. 네, 128070인데 크기는 128070이더라도 거기를 얼만큼의 이 용량으로 할 건지를 또 결정할 수가 있어요. 128070도 저화질이 있고 고화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기본 세팅은 지금 16메가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램들 같은 시간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사실은 시간만 되고 용량만 되고 되면은 고화질로 하면 좋죠. 제일 좋아요 이게. 근데 이제 만드는 시간 같은 거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이런 거 잘못하면은 막 예를 들어 30분짜리 만든다. 근데 이거 했다. 그러면은 30분짜리로 16메가로 했을 때 만약에 렌더링이 30분 안에 나오면 되게 좋은 컴퓨터예요. 대부분 몇 시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절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1280을 하고 16메가 너무 많아하고 이거 조절할 거예요. 어떻게 조절하냐면 여기 커스터마이즈 있죠? 커스터마이즈로 클릭한 다음에 얘를 좀 바꿔줄게요. 우선 내가 많이 쓸 거니까 위에다가는 내 이름을 뭐 쓰겠죠. 내가 주로 쓰는 거. 템플릿에 이름 내 마음대로 쓰세요. 뭐 J-E-J-O-N-G 하고 쟤는 128 내가 알아볼 수 있게 1280 720 4메가 4M 난 4메가로 제일 바꿀 거야. 4메가 해놓고 이 밑에 가서 어디서 바꿔야 돼요? 여기 비트레이트 있죠? 비트레이트가 지금 16,000이죠? 16,000 이 16,000을 지우고 저는 4,000으로 이렇게 할까요? 4,000으로 세팅을 한 번만 해놓으면 돼. 세팅을 한 번만 이렇게 해놓고 여기 저장을 누르는 거예요. 저장 우선 눌렀는데 잘 눌러야 돼요. 안 바뀌었어 지금 비트레이트가. 꼭 안 바뀌더라고요 한 번에. 다시 4 누르고 저장. 저장 눌렀을 때 비트레이트가 안 바뀌었어야지 안 바뀌는 거예요. 대신 여기서 프로젝트를 여기서 끝내지 말고 이 맨 옆에 프로젝트 가죠. 여기 프로젝트 이건 바꿔주세요. 여기 누른 다음에 쟤를 여기 비디오 렌더링 퀄리티 있잖아요. 쟤는 베스트로 그리고 저장. 그럼 여기 제가 만들어준 이 포맷 값이 나와요. 쟤는 이거 16비트인데 쭉 가갖고 128070에 3메가 바뀌었죠? 이렇게 이거 또 OK를 누르면 OK 누르면 자 그 소니 AVC MVC 맨 밑으로 내려가면요 내가 새로 만든 템플릿이 여기 나왔어요. 정 128070이라고 나와있나요? 여러분들 거 나와있나요? 네. 여기 앞에 별 표시를 체크를 하고 있어요. 별 표시를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내가 그 지그찾기에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위에 필터가 지금 오프거든요. 이거 누른 다음에 쇼 패브리티 온이라고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지그차기를 보고 싶다. 이걸 클릭하면은 딴 건 안 보이고 얘를 클릭했을 때 내가 딱 지그차기 해놓은 것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한 번만 해놓으면 나중에 렌더링이 편하겠죠. 그리고 저는 몇 개 만들어놨어요. MP3에서는 128, 1292두 개 쓰고 있고요. 소니에서는 300, 3500, 이렇게 1700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저는 아무리 고화질도 7000 이상은 안 쓰는 거죠. 저는 제가 제일 크게 용량 크게 쓰는 경우는 1920, 1080, 7메가까지만 써요. 저는 그리고 윈도우 미디어 비디오 이거 4.8 이거 쓰던가.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소니 AVC 들어가면은 지금 만들어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렌더링 할 거예요. 그러면 정 누른 다음에 여기 폴더랑 네임이 있습니다. 자 저장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겠죠. 브라우저 누른 다음에 저장할 폴더 하루 마스터 해놓고 여기 파일 이름에 연습일 와. 그리고 내가 만들어지는 형식은 MP4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 누르고 그 다음에 렌더 누르면 영상이 되는 건데 옆에 보니까 예상하는 용량이 12메가 라는 거예요. 12메가 해볼게요. 렌더 누르면 이제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실제로 쟤를 지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탁 라면 끓일 때 라면 넣고 이제 뭐 다 음식 넣잖아요. 그리고 불을 넣잖아요. 불을
해야지 음식이 되잖아요. 지금 불을 넣고도 가능해 보시면 돼요. 또 이게 꽉 차면은 음식이 끝난 거죠. 근데 음식은 끝난 다음에도 간 다시 볼 수 있지만 영상은 끝나고 나면 끝이에요. 오타가 있다. 그럼 다시 렌더링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렌더링이 끝난 다음에는 수정이 불가능해요. 수정은 끝난 겁니다. 지금 100 끝났죠? 끝나니까 이 만들어진 영상 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영상이. 이 봐보세요. 아까 베가스 파일은 이런 식으로 그냥 V였죠? 근데 완성된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MP4 해갖고 이 동영상 파일이 된 거죠. 이 동영상 파일은 바로 유튜브에 올릴 수 있죠. 이게 유튜브에 올라 추천 파일입니다. 얘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영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화질 어때요? 원본 파일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정도면요. 밖에 때 보면은 어색하지 않죠? 만들어진 영상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아요. 프리뷰에서만 어색한 거예요. 만들어진 영상은 이제는 자연스럽게 다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렌더링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한 거 프로젝트 크기하고 그리고 렌더링 크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내가 직접 캠코더 같은 거 찍어서 고화질로 했어. 4K로요.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고민거리가 돼요. 아 이거 4K를 만들까? 1920 만들까? 1280 만들까? 고민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영상 찍어서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그럼 그 카톡 영상을 가지고 아 내가 이거를 4K로 할까? 1280으로 할까? 이런 고민하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죠. 왜냐면 나한테 보내준 영상 자체가 되게 조그만 저화질의 영상인데 이 저화질의 영상은 4K로 포맷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용량만 엄청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본은 예를 들어서 1메가인데 나는 이거를 거의 1기가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화질은 똑같아. 왜냐면 원본이 안 좋으니까. 원본이 나쁜 영상이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런 기술은 없어요. 그런 기술이 있으면 제가 떼던거겠죠. 이거는 진짜로. 근데 그런 기술은 없어요. 원본보다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거는 가능한 게 있죠. 소형수술을 제외하고는 이거는 컴퓨터에서는 불가능해요. 화질은 아 지금 말씀 취소할래요. 성형수술 취소. 뭔가 되게 의식이 없어 보여. 네? 동영상 그러니까 렌더링 할 때 무조건 고화질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지 내 작업 컴퓨터 사양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적절한 용량에 이걸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거 사실 오늘 10가지 배우면 영상에 다 편집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거 내가 원하는 거 선생님이 원하시는 거 잘라는 것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